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가입자 회선 수가 지난해에 비해 78만여 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통신 3사의 휴대전화 회선 수는 4,744만 2,178개로 전년 4,822만 2,955개에 비해 78만 5,317개 감소했는데요.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회선 수는 2,298만 1,548개로 2022년보다 30만 661개 감소, KT와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회선 수는 1,351만 6,756개, 1,094만 3,874개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22만 9,959개, 25만 4,697개 줄었습니다. 반면 알뜰폰 회선 수는 증가했는데요. 알뜰폰은 2023년 12월 기준 872만 1,548개로 전년보다 144만 9,148개 늘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기존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숫자는 2020년 6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3년에는 알뜰폰 업체들이 영원요금제 마케팅으로 가입자 확보에 주력했던 만큼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 가입자가 더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